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서 서방 브랜드들이 속속 사업을 포기하고 있죠. 맥도날드에 이어서 스타벅스도 발을 뺍니다. 이들 브랜드가 빠진 자리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서게 될까요? 유혜림 기자입니다. 맥도날드의 상징 노란색 간판이 바닥에 내려집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지 32년 만에 철수하면서 850개 영업점은 로고를 떼어냈습니다. 영업점을 모두 인수한 러시아 사업가는 맥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합니다. 메뉴도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서방 브랜드들이 떠난 자리엔 유사 브랜드가 넘쳐납니다. 아치형 로고를 중간에 넣은 돈맥과 옆으로 눕힌 엉클바냐라는 햄버거 가게도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본래의 맛과 분위기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콜라나 사이다를 본따 이름과 병 모양이 비슷한 탄산음료들이 진열대를 채웁니다. 스타벅스도 15년 만에 러시아 내 130개 점포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전쟁 이후 잠정 폐쇄했는데 아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못 박은 셈입니다. 이 밖에 엑손모빌과 넷플릭스 등도 시장 철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